최칠규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 미술 이야기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야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시즌 2는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서 불교 미술 작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관람하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시즌2의 첫 번째 장소, 이곳은 어디인가요, 작가님? 네, 여기는 의성에 있는 고운사라는 절입니다. 이 고운사는 아주 오래된 절이라 이 안에 아마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약사전에 석조열의 좌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시죠? 네, 제가 시즌1에서 이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첫 번째로 재료, 두 번째로 도상. 세 번째로 자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조열의 좌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부처님은 광배까지 제대로 남아있는 아주 좀 보기 드문 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될 당시에는 이 손이 좀 많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후보,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보수를 한 상태로 지금 상태까지 전해져 오는 그런 부처님이에요. 아, 광배가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 네, 석조열의 좌상 부처님이신데요. 이 부처님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 부처님은 9세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세기라 하면은 그 통일신라 말기인데요. 그때는 이 신라가 이제 국운이 많이 쇠퇴해져서 지방의 호족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인데 이 신라 왕실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왕실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내보이고자 많은 불사를 통해서 그런 권위들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이 부처님도 그 시절에 조성된 부처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왕실의 권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조성된 부처님이신데 그럼 그 시대에 만들어진 부처님들의 특징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 박스님, 우리나라의 석조 부처님 그러면은 어떤 부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석굴암 계신 부처님 떠오릅니다. 맞아. 석굴암 부처님이 우리나라의 그 석조 부처님의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석굴암 부처님은 8세기 부처님이에요. 이 부처님보다는 한 100여 년 이상 앞선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과 비교를 하면은 8세기 부처님 이후에 이제 9세기 부처로 오면서 형태가 조금은 좀 단순해지고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석굴암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석조열의 좌상과? 석굴암 부처님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국책사업 중에 하나였죠. 온 나라의 국력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만든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죠. 그런데 그 부처님과 이 부처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깎아 들어가는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지금 요런 부분들 보면 이 배하고 손하고 발하고 사이가 깊이가 어때요?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 그죠? 안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제 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앉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쑥 들어가고 깊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석굴암 부처님은 이 속에 파내가는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주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집중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주 단순하게 덮이는 부분이 있고 그런 집중과 생략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리듬이 같죠. 네. 리듬이 팔의 리듬이라든가 앞의 리듬이라든가 이쪽에 밑에 내려오는 이런 리듬들이 크게 변화가 없이 거의 비슷한 리듬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의미로 관념적이다, 도식화됐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천의 어떤 질감 표현을 할 때 이 두터운 천의 질감을 표현하는 조각 방법과 아주 얇은 천을 표현하는 조각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터운 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좀 굵고 그 사이사이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크게 크게 돌아가요. 그런 반면에 아주 얇은 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잔잔한 그 주름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도식화나 관념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정말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거를 돌에다가 표현해낸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처님 깎는 분들이 허투루 깎지 않거든요. 네. 정성을 다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를 여기다 다 넣고 잘 깎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광배 부분이나 이 연꽃 좌대 요런 부분들 조각해 놓은 거 보면은 너무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 부분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죠? 부처님 뒤에 있는 광배. 네, 시즌 1에서 네. 네, 광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좌대라고 얘기했죠. 이제 광배 부분 한번 살펴보면 머리 뒤쪽은 머리 두자를 써서 두광, 몸 신자를 써서 신광, 그리고 양쪽으로 뻗어 나오는 게 뭐 같아요? 불빛? 밝은 빛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뭐 화염 광배예요. 화염. 아, 불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불이 확 난 그게 아니고 네. 그냥 부처님은 가만히 계셔도 몸에서 이런 그 석이라고 하죠. 좋은 기운이 빛으로 이렇게 싹 발산되는 그런 거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기나 이런 것들이 불꽃처럼 이렇게 화하는 그런 모습을 깎아 놓은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보면 네. 이 조각을 하신 분이 엄청나게 그 이 뒤쪽에 꽃 모양 같은 것들 보면 그쪽에도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그죠? 이게 어떤 문양일지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장식 그러니까 장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신광과 이 뒤쪽 부분 사이에 그 빈자리들은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서 이것들을 장엄한다는 부처님 세계를 장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런 예쁜 꽃들을 장식을 하고 이 보면 조각을 해놓은 게 두께가 얄팍하죠. 이렇게 많이 돌출되거나 그런 네, 그렇지 거 없죠.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입체를 납작하게 눌러서 저렇게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걸 잘 해놨거든요. 조각을 네.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요 광배 부분에서 내가 발견한 아주 좀 재미있는 부분은 오른쪽에 화염하고 왼쪽에 화염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 불꽃의 빈도가 이쪽은 잔잔하게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좀 불규칙하면서도 숫자가 적어요. 네, 그러네요. 그죠? 네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런 모양의 돌이 있을 때 가면서 얇아진단 말이에요. 네. 가면서 얇아지면 돌을 깎을 때 얇은 데서 굵은 쪽으로 이렇게 파지를 않아요. 잘. 이쪽에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파나가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이 많고 저쪽이 적은 게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박사님, 오른손잡이에서 왼손잡이에요? 저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들은 정을 잡을 때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해요. 네. 이게 편하죠. 우리가.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방향을 보면 이걸 놓고 돌을 이렇게 이렇게 깎기는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정을 들고 이렇게 망치질하고 하는 게. 네. 근데 저 반대쪽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이쪽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나가는데 이쪽은 조금 이거보다는 불편한 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 속공이 한 게 분명하다. 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광배와 대자를 갖추고 있는데 좌대 부분이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지거든요. 이 상대 부분은 연꽃이 위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위쪽으로 있어서 물어를 앙자를 써서 앙년이라고 불러요. 앙년. 네. 그리고 아래쪽은 엎어져서 있다고 해서 엎어질 복자를 써서 복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 하대 부분이 이렇게 끝난 게 조금 아쉽다 싶었는데 저쪽을 보면 이 밑에 하대 부분 밑에 대자거든요. 저 대자가 재작년에 이 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쪽에 저런 식으로 뒀는데 향후에는 나중에는 밑에. 이 밑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런 데 보면 아주 규칙적으로 뽀글뽀글하게 거의 엄청나게 잔잔하게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이 석굴암 부처님도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석굴암 부처님은 이 부분이 앞으로 쭉 돌출되면서 이렇게 부채꼴이에요. 네. 부채꼴로 나오면서 주름도 여기는 평행하게 나오죠. 네. 석굴암 부처님은 부채살로 안은 좁고 밖은 넓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예와 석굴암 부처님의 예에서 많이 들파졌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차이점이 뭔가 하면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 석굴암 부처님은 측면에서 이렇게 대와 엉덩이 부분이 있고 앞쪽으로 무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무릎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돌출해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처럼 앉으면 앞으로 무릎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처님은 옆에서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사실적인 모습만 쫓아가던 그런 이 시기에서 그 둘이 재료를 쓰는 측면에서 참 크게 차이가 나는데 석굴암은 이만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앞이 좀 줄어드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돌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쓰고 다루고 하는 데에서 이쪽이 훨씬 더 힘이 덜 들어가요. 그 석굴암 부처님은 큰 돌을 많이 깎아내서 만든 거고 이 부처님은 그보다 좀 작은 돌을 좀 덜 깎아내서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뭐 왕실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석굴암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에 온 힘을 다해서 만든 그런 조성한 그런 불사고 이 불사는 많이 쇠락된 그런 왕실에 뭐 꺼져가는 불을 다시 한번 지펴보려고 하는 네. 그런 의미로 했는 불사들이고 하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앞에 한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군요. 네. 네, 오늘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의 석조열의 자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작가님과 나누어 봤는데요. 이렇게 조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는 석조열의 자상 고운사에 오셨을 때 한번 꼭 둘러보고 참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고운사 되게 좋은 절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아주 어떤 깊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낍니다. 고운사에 오시면 이 약사전에 계시는 약사 부처님
꼭 보시고 참배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사전에 속초 열의 좌상 부처님에 이어서 고은사의 두 번째 미술 작품. 나한전은 부처님 제자이신 나한님들을 모시고 있는 생각이에요. 고은사에 이제 참배를 오셨다가 나한전에 이제 참배를 드리고 딱 얼굴을 들었는데 이 여기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글생글 웃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싹 모이면서 느낌이 아주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